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세의 말씀 속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믿음과 오직 기도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선포되는 강단 말씀으로 새로운 은혜와 응답을 받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유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참 기쁨과 제 문제를 해결받은 참 평안,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자유를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복음이 주는 용서의 힘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며 복음을 확산시키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누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24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큰 도움이며 능력이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면 믿음의 입과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 큰 길을 만드시고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열정을 가진 애원의 전성도들이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 오직 복음에 집중함으로 사단에게 12가지 문제로 장악된 현장에 1인 1교회와 4천 말씀운동의 비전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예용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플랫폼으로 쓰임받는 영혼의 응답의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응답의 현장의 전성도가 영적 파수꾼으로, 영적 의사로, 영적 대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시간표로 교회가 언택트 시스템을 구축하여 237 나라와 5천 종족 렘넌트를 살리는 시대적 미션 시대를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본당 헌당 일구자 비리 들이기 속에서 원리스를 누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성도의 절대 헌신을 통해 창립 35주 전에 본당 헌당이 이루어지게 하사 영원한 기념비를 남기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 경제의 축복을 체험케 하시며 반드시 행하실 새일 속에서 위드 임만누엘 원리스 응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코로나19로 인한 지금의 모든 혼란들이 속히 질서를 잡아나가게 하시고 각계각층의 갈등을 치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며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비전을 미리 갖고 영성을 갖추는 일에 집중하면서 지성과 기능을 갖추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노바디 현장을 바꾸는 서밋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5대양 6대주 현장에서 오직 복음의 올이라는 해외 선교사님에게 모든 필요와 오력을 갑절로 채워 주시옵소서. 현장 복음화를 위한 전도의 원팀이 세워지며 일신전심 지속으로 하나님 말씀이 확산되는 선교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성령의 기름 부신과 충만하심 속에서 귀 쓰시는 당회장 목사님을 축복하사 맡으신 직분과 사역, 그리고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현장 시스템을 든든하게 구축할 성령 충만함과 영력, 지력, 인력, 경제력, 체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며 삶의 즉시로 적용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중심으로 드려지는 특송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완전하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원 소식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등록, 현장 예배를 통한 오프라인 등록이 동시에 펼쳐지는 온라인 새생명 초청주일이 다음 달 23일과 30일 주일 2부와 3부 예배로 진행됩니다. 그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전도 대상자들을 담당 교역자에게 전달하시고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번 새생명 초청을 위한 집중 기도회가 20일 이번 주 화요일과 27일 다음 주 화요일 오후 8시 30분에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되며 5월부터는 집중 기도회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생명 살리는 헌신, 생명 살리는 교회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새생명 초청주일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주간 연합예배가 오늘 오후 4시 30분 커버넌트홀에서 열립니다. 농인교회 드림교회, 사랑교회가 연합하여 개최하는 이번 예배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강사로 나서 특강을 하실 예정입니다. 장애인 복음화를 위한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인도네시아 전도 캠프의 여정을 담은 인도네시아 사진전이 오늘부터 30일까지 본당 지하 1층 237 월드미션홀에서 열립니다. 인도네시아를 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사진전과 함께 관련 굿즈 판매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오는 30일 금요기도회는 선교기도회로 진행됩니다. 이날 예배를 통해서는 4월의 선교지인 인도네시아를 두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열리게 되며 정인성 목사님 파송식, 선교 영상 상영을 비롯해 선교를 주제로 한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본당 헌당을 위한 작정 헌금 1구좌 미리 드리기, 퍼스트 무버 운동에 많은 성도들의 헌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외 성도 개인 및 모임, 단체, 해외 지교회 참여가 계속 늘어나는 가운데 지난 4월 11일까지 집계된 헌금은 9,742구좌로 지난주 대비 358구좌가 증가했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1인 1구좌 미리 드리기에 동참함으로써 본당 헌당의 축복을 앞당겨 누리고 237 복음화의 응답을 성취하는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원교회 모든 현장 예배는 방역당국의 코로나19 예방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를 비롯해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등 모든 정규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합니다. 주일 현장 예배 시에는 커버넌트 홀, 원리스 홀, 비전 홀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조속히 종식되고 완전한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이용 안내입니다. 주일 헌금 11조, 237 서밋 헌금과 감사 헌금 등 모든 항목의 헌금을 온라인 통합 계좌로 드리실 수 있습니다. 이외 기존 헌금별 전용 계좌번호도 온라인 헌금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께서는 본당 입구에 비치된 헌금함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임 목사님 초청 남녀전도 회장단 세미나가 오는 25일 오후 2시 30분에 원리스홀에서 열립니다. 남녀전도회 회장은 원리스홀 현장 참석이 가능하며 모든 전도회 회원들은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다음 달 7일 금요기도회 시간에 본당 커버넌트홀에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한 교육이 오늘 오후 1시 30분 본당 지하 2층 유치부실에서 열리며 문답이 다음 주일 25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원 소식을 마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두 번이나 복음을 듣는데 왜 어떤 사람은 한 번도 복음을 못 듣고 죽어야 하나?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 초림도 못 듣고 죽어야 하나? 이런 언약적 한을 가슴에 품고 237 선교 작품 만들어가는 선교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찬양 들은 중에 오늘 같이 은혜로운 솔로가 이렇게 힘있는 찬양 처음 들은 것 같습니다. 2부 때는 너무 제가 이 감격이 돼가지고 말을 그렇게 잘 못했는데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그렇게 고통당하던 이 여자가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나면, 예수님 옷자락도 자락에도 스치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믿음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께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힘없는 연약한 병든 여자가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지요. 힘써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잠깐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내 겉옷을 만졌느냐. 믿음의 이 만짐은 예수님이 아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주일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되는 성도들, 원리스홀 또 비전홀, 우리 성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참 진리를 믿게 된 것 감사합시다. 이것들은 말씀 가지고 풀어야 할 영적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느 고등학교에 야간 자율학습 시간이 있었습니다. 야간 자율학습 시간을 줄여서 야자라고 하지요. 야자 시간에 사오정이 껌을 씻고 있었어요. 이제 야자 시간을 감독하던 이 선생님이 이 모습을 보고서 너 입안에 먹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듣지를 못하고 자기 보고 하는 말인 줄 모르고 계속 껌을 씻고 있으니까 이 선생님이 화가 나가지고 너 입 안에 뭐냐니까. 그러니까 이 사오정이 예 선생님 입 안에 반장입니다 그랬어요. 입 안에 먹고 입 안에 반장입니다 비슷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오해지요, 오해. 그야말로 이 문자 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이해하는 것을 오해라 그러죠. 그런데 이런 오해가 우리 인생에 아주 많은 일들을 일으키지요. 사소한 오해가 그렇게 인간관계에 큰 금이 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부부 싸움도 잘 보면 사소한 거 가지고 그것이 말일 싸움이 돼가지고 말을 하다 보니까 흥분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본가가 나오고 친정이 나오고 시집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싸움이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그야말로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오해가 오해를 낳는 문제가 커지죠.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관계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해 때문에. 오해가 오해를 낳다가 보니까 급기야는 극단적 상황까지 초래를 할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오해는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오해는요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오해는 이걸 풀어내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이런 오해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들은 겁니다.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야말로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이 오해가 되면, 영적 오해가 생겨버리면 믿음이 성장이 안 돼요. 믿음이 성장이 안 되니까 영적인 영향력을 세상에서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청년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참모습을 알지를 못하고 큰 오해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앙의 오해, 신앙생활의 오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 오해를 푸는 데 있어서도 실패했어요. 예수님 만났는데도 실패했다니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안타까운 장면들 있지만 오늘 이 장면처럼 안타까운 장면이 없어요.
오늘 본문은 영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 가지 부분 오해 많이 하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종교인들이. 그 하나가 뭐냐, 영생에 대한 부분이, 영생에. 또 다른 하나는 물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두 부분은요, 사단의 핵심 공격 이 대상이에요. 이 통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아주 핵심적으로 공격하고 있어요. 이 두 부분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든지 계속 오해 가운데 있도록 사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위한 잘못된 오해를 푸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여전히 지금 또 영적 오해에 빠져 있는 불신 영혼들, 많은 종교인들 살리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영생에 대한 오해입니다.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부분에 보면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부를 것이 없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본문에 보면 이 청년이 재물이 많고, 그래서 청년인데다가 재물이 많고, 재물이 많아. 누가 보면 18대 보면 이 청년이 관리였다 그래서, 여기서 관리란 말은 그야말로 이 대단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젊은 데다가 이 앞길이 창창한 아주 최고 엘리트에다가 관리, 그때 관리는 사내들인 공예 회원이에요. 사내들인 공예 회원이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회의원 수준이요. 이런 위치까지 올라가 있는 대단한, 그러니까 막 부를 것이 전혀 없는. 더군다나 이 청년은 그렇게 돈이 많고 부유한 데다가 성공을 추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돈들 가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았어. 어려서부터 뭐요,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아주 모범적인 청년이었습니다. 본문 19절 1절에 보면 율법의 계명을 아주 그렇게 잘 지켜왔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그렇게 대답을 할 정도로 그렇게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뭐 요즘으로 치면요, 모든 스펙을 다 갖춘 스펙 종결자요, 엄친아 중에서도 슈퍼 엄친아다 그래 볼 수 있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하나도 아무것도 부를 것이 없는 이 청년에게 한 가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 다 가졌는데 채워지지 않아요. 그것이 뭐냐? 영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생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혼이 살아야 되겠는데, 영 죽지 않고 영혼이 살아야 되겠는데 도대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 부와 명예, 권력 가지고 아무리 채워도 채워도 인간은 영적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허무하게 살아요. 허무해. 후회가 돼. 내 인생이 뭐냐? 나는 누구냐? 그러면서 막 방황합니다. 막 방탕합니다. 막 어깨를 나가면 나는 누구냐? 내 인생은 뭐냐?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가질 걸 다 가졌는데 뭔가 허무해요. 왜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만족이 되지 않으면 결코 세상 걸 다 가져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장치를 해놨다니까. 그 뭐 질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랬냐 묻지 마세요. 창조주가 그래 해놨어요. 하나님을 찾도록, 평생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물리학자요, 철학자요, 과학자요, 신학자인 파스칼이 인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공허를 집어넣어놨다, 다 가져도 만족이 없도록 해놨다 그렇게 밝혔어요. 본문의 청년도 뭔가 허전하고 공허한 부분을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세상의 삶의 방법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이것이 안 채우죠.
이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예수님에 대한 소문,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왔다, 이 소문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이, 이 질문을 보면 이 청년이 영생에 대해서 뭐요, 한참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은 영생을 뭐요, 어떤 선한 행위, 어떤 선한 행위와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거는 비단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 지금도 모든 종교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착한 일을 해야지. 어?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하지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남의 도둑질한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 나는 내 양심껏 살아서 좋은 곳이 있으면 나 좋은 데 갈 거야. 나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나이 들수록 더 그래, 나이들. 할아버지들한테 물어보면, 아이고, 나 평생 나 정직하게 살았어. 전부 다 뭐요? 맞는데 다 틀리잖아요. 영생 얻는 길이 자기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착하게 살면 되는 그런 생각으로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잘못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어찌하여 선한 이를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이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선함의 기준입니다. 지금 그 기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선하다는 것은 행위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 행위적 요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위해서 세우신 기준은 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에요. 선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지 말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선한 행위가 아니다, 절대로 선하게 산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요, 전도를 하다 보면 착하고 정직하고 양심적이고 성실하고 반듯하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요.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전도를 많이 하다 보면 제가요 많이 경험했어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 마음속에 뭐가 있냐, 말은 예, 예 하는데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 내같이 선한 사람이냐, 네 나보다 선해, 나보다 착해, 나같이 나보다 나를 따를 수 있어, 내가 너 보니까 너 나보다 못해, 끝으로는 덜어줘나 아주 인격적으로, 그것도 자기 자존심이니까 덜어줘나 하는데 내면에는 교만 덩어리가 앉아있어. 안 봤습니다. 이상하지요. 착해야 되는데 착할수록,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할수록, 세상 그 가져야 돼 가질수록,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로 이야 교만하구나. 어디가 제일 겸손하냐, 유치장 전도입니다. 제가 유치장의 전도를 7년 7개월을 한 주도 안 빠지고 딱 만 7년 7개월을 했는데요. 유치장 전도를 매주 토요일 나갑니다.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딱 가면요. 유치인들이 가서 재판받고 딱 들어와요. 재판받고 딱 들어와서 뭐 판결받고 들어와서 딱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딱 한 숫자 딱 물어보고 간수 몇 명 딱 물어보고 간식 따위가 딱 들어갑니다. 그때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하면 전부 공에 푹 새겨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재산받은 손들어, 다 손들어, 손들어. 그래서요, 거의 이 유치장 가서 카드, 영접카드 주면요, 그 유치장 안에서요, 영접하겠다고 이름 쓰고 주소 쓰고 전화번호 쓰고 전도사는 80% 넘어요. 언뜻 때는요, 100%야. 싹 다 예수 믿겠다고. 제일 전도하기 좋은 데가 유치장이야. 유치장, 교도소 참 좋아요. 그런데요, 이
세상 말로 성공한 사람들, 좀 가진 사람들, 좀 착한 사람 공부 안 먹어줍니다. 비판합니다. 판단합니다. 자기들 가진 지식 가지고. 이게 뭡니까? 영생에 대한 어마어마한 오해, 이런 비참한 현장이 없지요. 이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이 선함의 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생각하고 있는 선하다는 건 행위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너무 잘못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한 행위가 아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이 싹 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은 인간의 의인은 다 더러운 누더기다 그래요. 더러운 옷이다. 인간의 의라는 게 착하게 사는 게, 성실하게 사는 게, 거짓말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다른 사람보다도 작게 짓는다. 얼마나 힘듭니까? 저 사람은 내보다 훨씬 못돼. 저 인간은 지금 나보다 훨씬 죄 많이 지었어. 저 인간 아주 나쁜 놈이야. 그렇게 정죄하는 그 인간 더 나쁜 놈이에요. 똑같은 죄인 다 죄를 지었어. 죄 없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나도 죄인, 너도 죄인인데 죄인이 죄인을 보고 나보다 더 많이 죄 지었다가 흉보고 저주하고 욕하고 비방해. 똥은 많이 사나 작아 사나 똥은 똥이요. 그냥 큰 똥 작은 똥까지 싸우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더럽고 냄새나. 더러운 누더기다. 더러운 인간의 의를 주장하는 거. 근데 이거 사람들이 다 속고 있거든. 아무리 인간적 기준에서 착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근원적인 죄, 근원적인 죄, 원죄, 잡음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죄는 말이죠. 죄는, 죄 해결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랬어요. 인간이 지은 원죄, 잡음죄, 죄 해결을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밖에 없어요. 다른 노력이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적 기준이라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선하기 위해서는 뭐야? 죄 문제 해결되어야 돼. 하나님께 서기 위해서는 죄 문제 해결되어야 돼.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영생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요. 영원 전부터. 영생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이다. 인간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에 대한 종합적 정의가 딱 나와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안다 이 말은 지식적 이해가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 이 말은 연합을 말해요.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연합. 예수를 안다. 불신자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뭐 다 알지요. 그 안다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주님을 영접해서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사람. 아멘. 그걸 안다. 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 영생은 어떠한 인간의 행위로 주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어려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희생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것은요 결코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교회를 모태로 다니시면서도 이거 행위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 확실한 이 영생에 대한 비밀을 몰라가지고 한 번은 금식을 했는데
산에 가서 3일 동안 예비 금식하고 산에 무축상 기도해 나오고 김에 있습니다. 기어가 올라가는 게 2시간 이상 걸려요. 그건 길이 없습니다. 차도 없습니다. 산이기 때문에 전봇대 보고 전봇대를 보고 처음으로 가는 길인데 전봇대를 보고 올라가면 전봇대를 보고서 쭉 올라가는데 2시간 이상을 2시간 반이 걸렸는데 한여름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짐을 지고 올라가서 그렇게 3일 금식을 탁 하니까 일주일이 했잖아요. 딱 하고 내려오니까 내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딱 하고 내려오는데 어느 정도 교만이 오냐? 목사님도 우습게 보여. 평가가 나, 평가. 나는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왔는데 그것도 산 넘어 산에 그냥 자연 동굴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고 주전자 하나만 딱 들고 일주일 동안 그 있다가 오니까 세상이 다 더러워 보여. 3일 지나니까 말짱 흔들이야. 사람이요 얼마나 이 교만이 얼마나 쉽게 찾아오는지 영적 교만이 오면요 들리지도 않아요. 설교도 안 들려요. 어리도 봐요. 내가 이 종교 생활이 그런 거예요. 도 닦는다고 탁 산에서 막 몇 년 동안 수도한다고 있다 오면요 뭐 자기 외에는 다 죄인이야. 다 구덕이야. 다 더러워. 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교만이 있습니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 이거 아셔야 돼요. 종교인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산의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다.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다 가능하다. 이게 뭐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불교도 천주교도 모슬렘도 기독교도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 그래서 다 모이는 거예요. 모든 종교 다 막 러시아 정교회 무슨 히랍 정교회 다 모여. 그걸 WCC라 그래요. 종교다원주의.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통합적입니다. WCC 안 속한 큰 교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속고 있어요. 잘 모를 거예요. 평신도는 잘 몰라요. 영적인 이 얼마나 사단이 종교다원주의 가지고 다 속이고 있어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우리 예원 가족들은 아셔야 됩니다. 종교와 복음을 분명히 설명하셔야 돼요. 종교는 뭐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해요. 그 행위 보고 저 나쁜 놈, 저 죽일 놈, 저거 그 못 받은 놈, 저끼리 다 그리 판단해버려요. 행위를 보고. 내가 노력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요걸 뭐라 그래요? 완전 인본주의입니다. 완전히 문제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요? 정반대예요. 정반대.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에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은혜입니다. 절대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교만할 것도 없고 비판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고 건방질 것도 없고 남을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그 보통 큰 죄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멘. 따라서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에요.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주는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뭐 말하시면 돼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영생 얻습니다. 그 사람이 사형수든지 그 사람이 도둑놈이든지 그 사람이 창녀든지 그 사람이 깡패든지 상관없어요. 예수만 믿기만 하면 그 영혼은 구원받아요. 육체는 사형수라서 세상의 방법으로 벌을 받아서 목이 매여 죽지만은 그 사형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 사형수
그 김덕신 목사님 가서 복음을 전개해가지고 이 예수를 믿고 영생 얻고 나니까 사형수는 빨간 이 명찰이잖아요. 이 최고랑 차고 다니면서 밥 먹을 때만 사람 만날 길이 없으니까 운동할 때 밥 먹을 때밖에 못 만나니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이 사형수가 말이에요. 사형수가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억울해가 내가 이 예수를 왜 이제 알았냐 하면서 막 그 감옥에서 사형을 당해 죽지만은 나 사형날 죽는다. 그런데 예수 믿어라 예수. 그 당시에는 사형이 있었어요. 요즘 우리나라는 아직 안 하지만은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런 죄인 또 사람을 일곱 명이나 김대도 일곱 명을 죽인 인간도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받는다니까. 그리고 예수 믿고 전도해요. 전도해. 세월왕 차고. 영생의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지. 지금 현장에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에 구원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속고 있는 영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생명 살리는 헌신, 생명 살리는 교회라는 주제로 그렇게 온라인 새 생명 초청주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란 말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한 말입니다. 그래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오프라인으로 현장 예배에 초청하는 거 하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초청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이미 전도 대상자 선정을 그래 하고 있고 새 생명 초청을 위해서 집중 기도하고 있고 온라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5월 23일과 5월 30일 이 예배 초청을 통해 하는데 렘넌트 위원회는 5월 16일을 합니다. 영계 전성도는 불신 현장 영혼들이 가지고 있는 영생에 대한 오해. 아, 교회 뭐, 나 술을 먹어서, 나 담배를 피워서, 나는 못된 짓을 많이 해서, 나는 도박에 나 중독이 돼서, 나는 뭐 교회 못 간다. 교회는 그런 사람이 못 오는 곳으로 돼 있어. 교회 가면 뭐 돈을 말린대야 된다. 오해를 하고 있어. 오해. 영생에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오해를 지금 사단이 온갖 방법으로 다 만들어놨어. 이거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풀어주세요. 이 영생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세요. 영적인 오해. 자, 이것이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의 시대적 미션으로 주어진 거요. 그래서 현장 정복의 주역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물질에 대한 오해입니다. 본문 17절도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생명에 들어가리거든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이 청년이 자신은 어려서부터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켜왔다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계명 다 지켰다. 사실 율법 계명 다 지킬 수 없어요. 율법을 가지고 구원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지킬 수 없는데 자기 다 지켰대. 율법 행위로는 뭐 어려울 수 없는데 이 청년은 다 지켰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을 다 지켰단 말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 죄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앞에 나 죄 없습니다. 그런데 더 뭘 해야 영생 얻겠습니까?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신은 모세의 율법도 다 지켰기 때문에 자기 정도만 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교만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핵심적인 말을 합니다. 너가 온전하고자 원한다면 너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청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물질을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욕심을 보시고 그 전곡을 찔러버린 겁니다. 영생에 이르는데 걸림돌이 되는 이러한 우선순위를 너 바꾸라. 꼭 돈뿐만 아닙니다. 영생에 방해가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하는데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 이건 무슨 순위 바꾸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더 관심 많은 거 내려놔라. 그런데 22절에 보면 이 청년이 결국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물질 때문에 영
영원한 생명, 영생을 포기한 가장 어리석은 선택, 최악의 선택. 그걸 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부자 관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관보다 쉽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요? 그만큼 무서워. 그럼 부자 되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죠. 본문에서 말하는 부자의 개념은 물질뿐만 아니에요. 명예, 지위, 지식, 권력, 이런 권세, 이런 세상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 눈만 뜨면 돈이야.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내가 출세를 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지? 이런 관심만 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의지하는 것. 그게 우상이요. 영혼을 바라보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표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자 청년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물질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여기서 29절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은 부모, 형제, 자식 무조건 다 그렇게 버리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온전한 헌신을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한 헌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나의 희생과 헌신은 결단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뭐요? 반드시 갚아주신다. 우리 산부 예배는 청년들이 많아요. 내가 청년들이 이 지금 헌신하는 거 보면서 내가 깜짝 놀라고 있어요. 청년들이 돈 쓸 것이 얼마나 많아요. 하고 싶으면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퍼스트 무브에 참여하는데, 이야, 대단하다. 정말 기대가 된다. 예원교회 청년 출신하면, 옛날부터 그랬지만, 예원교회 청년 출신하면요, 다릅니다. 자세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완전 복음 체질들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 청년의 출신들은 다릅니다. 앞으로 더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교회를 다 이끌어가고, 2, 3, 7 나라 5천 종교에 앞서 나갈 텐데, 어렸을부터 청년 때부터 잘 갖추 가꾸어서 그렇게 삐딱하게 세상적인 그런 그런 방법, 그런 종교적 그런 자세가 아니라 복음만 해서 완전히 잘 자랐어. 이 교회를 세계 위에 올려놓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플랫폼으로 사용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본당 헌당을 위한 이 작정 미리 드리기 1구자 1인 1구자 이 운동 드리기 이 퍼스트 무브 운동이 목표 한 1만 구자가 이제 눈앞에 왔습니다. 아마 다음 주 되면 끝날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의 헌신을 보면서요, 가난한 이 과부의 두렵돈이 떠올랐어요. 그 헌신한 내용들을 이 교구에서 보내잖아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가난한 과부가 두렵돈 헌금을 드린 걸 칭찬했어요. 그 두렵돈이 요즘 얼마 정도 되느냐? 3천 원 정도 돼요. 3천 원. 그 가난한 과부, 혼자 사는 과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랬어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사람들이 볼 때 가장 가치 없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헌신의 가치를 부여해 줬어요. 자, 이런 두렵던 헌신이 작정 헌금 1구자 미리 드리 운동에 많이 있어요. 어느 장애인은요, 1구자 하려고 그게 사실은 장애인으로 좀 부담이잖아요. 그거를 하려고 이래 막 기도하면 뭐하고 1구자가 들었다. 그 기쁨을 적었더라. 뭐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중심을 대한 이 헌신을 보시면서 예원교회를 모여 2, 3, 7 나라 5천 종족 구원에 대표적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돈 많은 사람들을 볼 때 그 돈입니까? 하나님 뭐 보십니까? 그 없는 중에 중심 보신다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단 한 명도 희귀 안 하지요.
이 정도 교회 되면 또 부자라도 그래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희한하지 하나님 하시는 게. 단 한 명도 없어. 다 고만고만해. 개미 군단들. 뭐 예를 들면 내가 장로 야 장로 저 얼마 좀 도와줘 해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 그렇게 마음 편하게 좀 이거 좀 도와주라 예 할 사람이 없어. 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이 전 성도 한 놈도 바라보지 말고 힘을 합쳐서 주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한마음 한뜻을 하나님께 없어서 못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없지만은 못한 게 없어요. 다 하고 있어요. 아멘. 앞으로 더 크게 할 거예요. 우리 영계 전 성도는 복음을 위한 이 헌신의 시간표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복음 경제가 회복되었어. 하나님 나라 확장의 주역으로 다 쓰임받기를 주며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뉴로빅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뉴로빅은요, 뇌신경 세포인 뉴런과 에어로빅을 합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뉴런 운동, 단련하는 운동인데 이건 뇌 노화를 낮출 수 있는 뇌의 노화가 20대부터 시작됩니다. 19지나 20대부터 팍팍팍팍 그냥 뇌 노화가 시작돼요 벌써. 그러니까 뉴로빅 이건요 평소에 무슨 뜻인가 하면 익숙하지 않는 행동하는 겁니다. 하지 않는 행동 반대로 하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는 행동. 이런 걸 하게 되면 기억과 관련이 있는 전두엽이 활성화되면서 뇌 전반의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뉴로빅이 뭐냐? 눈 감고 식사하기. 뒤로 걷기. 뒤로. 이 러닝머신을요, 30 이하로 놓고 걸어가요, 이렇게. 뒤로 걷기 안 하던 거. 안 서는 손을 가지고 머리 빗기, 양치질하기. 안 서는 손. 그럼 내가 확 그렇게 긴장을 해서 이 효과 있게 효과를 준다는 것입니다. 눈 감고 식사하면서 눈 감고 음식 냄새 맡기 뭐 이런 거. 어떤 냄새 안 받을 시간이 없어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다 넘어가니까. 예를 들면은 안 하던 걸 해봐라는 얘기. 제가 이 말씀 드립니까? 우리는요 영적인 삶에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하던 생각과 다른 요즘 메시지 나오죠. 역발상 자리에 나가요. 안 하던 거 전혀 안 하던 거. 역발상. 이 코로나19가 지금 역발상이에요. 전혀 처음 하지 못한 거죠. 처음 우리가 만나면서 많은 이 고정관념, 이 편견, 이 선입견이 막 깨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영적 오해를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가진 교회에 대한 개념입니다. 자기 가진 이 편견, 이 고정관념. 이 오래 다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요, 예배 순서만 바뀌어도 이상하다, 이 교회는. 왜 광고를 먼저 하지? 광고는 설교 다 끝나고 하는데 이상한데. 예배 순서만 바뀌어도 이상해. 이런 고정관념, 그 본문과 관계, 구원과 관계 없는 거거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깔려있어요. 여러분은 언제나 강단에서 선포해야 되는 말씀이 기준되기 바랍니다. 그 기준이 딱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24시 언약 기준의 삶을 살면서 영적 성장과 영적 영향을 삶 속에 입히는 그런 현장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모든 가족들 영생에 대한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모르고 오해하고 있는 저 많은 불신자 종교인들에게 영생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은
온라인과 본당 건강하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현장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신 예물 되어서 이 땅에서도 백배의 축복을 풍성히 받는 빛의 경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가정이 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본원의 선교사 가는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 따른 신앙의 모든 청지기들 일평생 이생 작품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직분이 되도록 올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연약한 부분 병든 부분을 지금 주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그 아픈 부위를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병든 그 병석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여 주님께 결단하고 세임을 얻고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원군을 위하여 올인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새가족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민영 성도님, 이선희 성도님, 신세정 청년, 이상훈 지사님, 이애영, 이예찬, 렘넌트 김재복 성도님, 곽유환, 김세훈, 최우열, 국찬, 김청년들, 또 김유경, 김성훈, 정민규, 이경민, 김종영, 송성훈, 김태린, 문석주, 홍민정, 안혜리, 전성우 대학생,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대학생들, 청년들, 사랑하는 성도들 이들의 이름을 오늘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영계에 나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인생 해답 찾는 생애의 최고의 날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들을 주께 인도한 박양순 주사님, 전희주 지사님, 신성정 지사님, 오윤수 지사님, 안미옥 지사님, 김보라 청년, 최유란 청년, 이보혜, 김현수, 이지원, 조흥기, 김건아 대학생, 김하진, 김민선 대학생, 김성환 대학생, 하나님이여 전도자들 날마다 오력을 회복시켜주셔서 만나는 자들에게 생명교 떠주시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새가족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족은 인도하신 분과 함께 새가족실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언약기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현장의 영생에 대한 오해를
복음을 통해 회복하고 물질에 대한 오해를 풀어 복음 경제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작정헌금 한 구자 미리 드리기와 237 나라 5천 종족 렘넌트를 위해서 다 같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역사하심이 풀이할 영적 오해 모든 성도들이 영적 오해 물질적 오해를 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 부신 영혼들에게 이 복음 전국에서 생명 살리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생각과 자녀들과 사회에 파송해 나는 모든 성교사님들 해외 지교들 자라는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